안녕하세요. 오늘은 꺽지 낚시하러 왔습니다. 지금 여기 전라북도 쪽이고요. 오늘 날씨 엄청 덥습니다. 지금 1시 30분인데 체감 온도 한 40도 되는 것 같아요. 장난 아니네요. 여기는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출조하는 장소인데요. 오늘 재미난 낚시 좀 해볼 거고, 그리고 끝나고 주변 청소까지 오늘 좀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하늘 한번 여기 풍경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늘 보이세요? 엄청 맑죠? 정말로 폭염입니다, 폭염. 이 혹서기에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개고생하러 왔습니다. 날씨 장난 아닙니다. 빨리 계곡 쪽으로 내려가서, 좀 보고 싶네요.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진입로에 장벽이 있네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못 내려가게 해놓은 것 같아요. 작년만 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요쪽으로 뭐 굳이 안 내려가도 되는데,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한번 좀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늘만 와도 정말 시원합니다. 자, 진입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볼까요? 진입이 가능한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매번 이쪽으로 내려갔었는데, 이 코스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자, 일단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네. 좋은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마다하지 않아야겠죠. 자, 잠시 카메라 끄고 이동할게요. 예, 포인트 진입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오늘은 수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비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상당히 물이 많은 편입니다. 물살이 세서 오늘 조과가 어떨지를 조금 궁금합니다만, 이곳에서부터 낚시를 좀 시작해 볼 거고, 내일까지 여기서 낚시 좀 진행을 해 볼게요. 물 상당히 맑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물살이 조금 센거 빼놓고는, 굉장히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장비 잠깐 설명드릴까요? 네. 여러분들 이런 계곡 오시면 심심하실 때마다 낚시하실 때가 있어요. 예. 심심하실 때 이런 낚싯대 하나 가지고 낚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그 UL 울트라 라이트대 가지고 낚시를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사용하면서 꽤 그리고 릴은 요거 쓰겠습니다. 오늘. 자, 오늘 낚시 진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먹구름이 약간 끼면서 날씨는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좀 전에 그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선선해진 편이고요. 자, 하늘 한번 보실까요?
자, 먹구름 드리운 거 보이시죠? 비가 좀 오려는 모양인데, 아, 지금 낚시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저 위쪽 포인트부터 내려왔는데요. 꺽지는 지금 아주 작은 사이즈의 꺽지들만 잡히고 있어서 제가 촬영은 안 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방생 사이즈의 꺽지 두 마리가 지금 잡혔고요. 바이트 전에 꺽지들이 따라오는 모습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지금 예전과 다르게 지금 수량이 좀 많아지고 최근에 어떤 장마로 인한 그 환경 변화로 인해서인지 꺽지들이 그 활성도가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서 쓰레기들 쌓여 있는 포인트 몇 군데를 봤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낚시를 좋아하고 또 환경을 지키는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따가 올라가면서 그 쓰레기를 좀 치울 예정이고요. 쓰레기봉투 아직 안 사왔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따 음료수도 마시고 쓰레기봉투 사와가지고 그 쌓여있는 쓰레기들 제가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제가 본 쓰레기 중에 비닐봉지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구워 드셨던 그 석쇠 그런 것도 있었고 깡통, 캔, 뭐 PT병 이런 게 많았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봐놨던 장소들 그런 장소들 위주로 해서 쓰레기 수거할 예정이고 내일도 제가 이 포인트에서 낚시를 좀 해볼 거예요. 내일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올 예정인데 오늘보다는 조과가 좀 낫기를 바라면서 하류 쪽으로 제가 계속 이동하면서 낚시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치 이상의 꺽지가 잡히면 여러분들께 바로 영상으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낚시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히릿!